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알면 인생이 풍요롭고 또 마음이 부자가 된다고 하죠. 청주 지역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기관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박상원 시민사무총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기쁘고 설레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청주가 문화로서 모두가 함께 웃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사실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은 접하셨을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조금은 생소해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이름도 살짝 어려운 느낌도 있는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단의 역사가 총 21년인데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자리에서부터 네.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재단이고요. 또 이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예술진흥을 네. 한꺼번에 도모하는 그런 아주 전국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기관입니다. 사실은 여러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네. 그렇지만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 재단의 역량이 좀 더 단단해지고 또 그래서인지 지난 2년 동안 경영평가에서 연속 2년 동안을 S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재단은 앞으로도 그러한 경영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공예 비엔날레라든가 네. 또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의 그 큰 사업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 개소한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가 충북 글로벌 게임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고 그리고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계속 열어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에 이제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3주 동안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3주 동안 총장으로 어떻게 일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중앙에서도 일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청주 와서 네. 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초기의 문화재단을 맡아봤고 또 두 군데 문화재단에서 일했을 때는 다 초기를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18년 된 그랬던 연륜이 네. 쌓인 그런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그런 역량을 제가 확인하면서 거기에 제 힘을 보태서 한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네. 어깨가 좀 무겁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고민하고 또 재단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어요.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요? 사실 18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재단이 쌓아왔던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가 일부 있거나 또 한계도 있거나 그렇겠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이 별로 네. 시민들께 안 좋은 이미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총장 공석 3개월 동안에 시로부터 혁신기획단이 파견돼서 그러니까 네 가지 목표, 그러니까 조직 안정화와 네. 정체성 확립 그리고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진단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아니고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얼추 부합하는 아주
아주 적절한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내부 구성원들이 의기가 조금 소침해 네. 있을 수 있고 또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안정화.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 구성원들의 자신감을 먼저 소속감과 자신감을 먼저 이렇게 제고하는 것이 급하고요. 네. 당연히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이런 것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문화산업의 육성이든 문화예술의 진흥이든 그 융복합이든 그런 이런 문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도시의 발전 네.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열어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단이 잘한다는 것은 네. 우리 도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꾸 말씀드리니까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말씀하실수록 예. 이제 해야 할 일이 예, 많아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재단 운영에 있어서 다섯 가지 또 약속을 내놓으셨어요. 이것도 단지 하셔야 할 일이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첫 번째가 수평적인 리더십,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문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세 번째가 재단 설립의 초심, 그리고 네 번째가 문화 거버넌스 역할, 그리고 마지막이 문화예술에 최적화된 조직,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네. 너무 길고요. 예,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취임사에 그 제가 밝힌 내용인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서재가 시연제입니다. 그 처음 시 비로소 시자에 그럴 연자인데 시연이란 뜻은 그것은 곧 처음처럼이란 뜻이고요. 늘 깨어 있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있자는 그런 어떤 네. 저희 그 어떤 경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뜻에서 그런 뜻과 같이 연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청주문화재단의 초심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예술 네. 진흥인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그 뭐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일부 있기는 하나 네. 그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문화는 우리들의 생활을 둘러싼 모든 가치, 태도, 또 관습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고서는 문화가 또는 문화재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은 곧 크게 말하면은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의 역량과 재단의 구성원 자체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또 창의적인 조직이 돼야 하고 또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의 전문성들도 강화하고 이러면서 이 재단을 지금 18년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앞으로 네. 굳건하게 나가고 거기서 저는 큰 일꾼으로서 네. 앞장선 일꾼으로서 관료적이거나 가부장적이지 않는 민주적이고도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소박한 각오지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하실수록 어깨가 더 무거워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앞서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소개하는 청주시를 대표하는 국직한 문화 행사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소개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큰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최근 거부터 말씀드리면 국제학술 시포지엄을 했습니다. 젓가락 문화의 진화와 네. 과제라는 제목의 국제학술 시포지엄을 했습니다. 11월 11일 날 젓가락의 날을 했는데 지난 2015년인가요? 그때 중국의 칭다오와 일본의 니가다와 함께 저희 청주가 동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동아시아 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세 나라의 공통 문화 콘텐츠이자 원형인 젓가락을 공동으로 어떤 젓가락 문화를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또 계승하자는 의미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젓가락 페스티벌로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갔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젓가락 페스티벌 같은 것들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비교인문학적인 어떤 고찰이라든가 또 청주의 젓가락 문화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서베이하고 R&D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삼국이 해보자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막 열어가는 그런 행사고요. 그리고 또 청주 시민들께서 지난번에 7만 5천 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한 청주 문화재 야행 사업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올해 3년째 했는데 문화재청의 그 국비 지원을 네.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무난하게 내년에도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이 저희 재단이 청주의 유서 깊은 문화재와 도심에 산재한 어떤 문화 관광 콘텐츠를 함께 연결하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예 비엔날레가 대표적이지요. 그렇죠. 예, 네. 99년서부터 해갖고 이제 작년에 10번째 했고 홀수 해만 하는 비엔날레니까 내년도가 이제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주시가 공예도시로서 매년 이렇게 확인되고 앞으로도 공예문화의 어떤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 재단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데 사실 그거 말고도 많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문화 행사도 있지만 또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원래 다른 문화재단에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 하면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그렇죠. 창작활동 네. 그것을 소비하는 시민들, 도민들의 어떤 그런 예 그런 네. 것들을 하는 건데 저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그것보다는 그 문화 예술 창작인들과 그 창작 콘텐츠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확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문화 도시라는 것을 지정받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라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지정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첫해 지정이 내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부에서 공모를 받은 18개 도시가 경쟁 중인데 첫해에는 5개 도시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5개 도시 안에 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예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문화특화 조성 지역 사업입니다. 그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잘하면 네. 그걸 통해서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면 저희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왔는데 그 사업의 대표적인 게 문화 10만인 클럽이라는 거 있습니다. 10만인 클럽? 그것은 이제 청주 시민이 85만이지만 그 이상인 10%의 그 10만을 잡고 10만의 그 시민들에게 공연, 전시 소식, 그리고 축제 소식, 이런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이렇게 그 알려주는 그런 무료 메신저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그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10만은 적어도 1년에 10만 원 정도는 문화예술 사업에 소비를 하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3만 4천 명이 가입을 했는데요. 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문화 10만인 클럽의 그 문화 기획이나 네. 창조 그리고 소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주의 그렇겠네요. 문화 네. 생산 소비 구조가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 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신임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과 청주시 첨단 문화산업단지를 혼돈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거의 한 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첨단 문화 산업 단지라는 것이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집적돼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청주문화재단이 관리하고 또 함께 공조하면서 청주 문화산업을 네. 육성하는 그리고 넓혀서 충북까지 담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공간이 네. 이번 가을에 마련이 됐지요. 그것이 하나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충북 글로벌 게임 센터 그거하고 네. 콘텐츠 코리아 랩입니다. 아, 콘텐츠 코리아 랩. 그 콘텐츠 네. 코리아 랩은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네. 그런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게임 센터는 토종 게임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충북 글로벌 게임 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세계적인 네. 글로벌 게임 시장을 열어가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청주를 포함하여 충북 전체를 이렇게 그 관장한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렇게 충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에는 게임 산업 체들이 1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 글로벌 게임 센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늦게 난 뿌리 우뚝하다고 그 선도 앞선 네. 기업들이 하지 못한 그런 어떤 틈새 전략을 틈새를 공략해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래요. 이제 저 충북의 그 게임들이 네. 세계적인 그 어떤 눈으로 이렇게 많이 번져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입주 공간 9개를 다 채웠고요. 20년까지 25개 기업을 게임 기업을 더 유치해서 게임 산업에 전력할 생각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영상 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청주 영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영상위원회는 1년 네. 반밖에 되지 않은 기관인데 간단하게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영상위원회와 영상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별도 따로 조직으로 돼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주는 영상위원회가 저희 문화재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짧은 1년 반 동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라든가 네. 너의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흥행작 등을 비롯한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인센티브 지원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해도 30여 편의 어떤 로케이션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파급 효과가 네. 큰 사업인데요. 청주를 그러니까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청주를 자주 발견하게 되면서 청주로 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네.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죠. 그들이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소비도 그들에게 그들 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소비가 우리 청주에 남게 될 것이고요. 생산으로 선순환 구조 되겠죠. 그리고 그 제작 기간 동안에 제작 인력 들이 머물면서 이렇게 네, 소비하는 것도 있고요. 있고. 또 그리고 제작 기간 동안에 저희 청주의 그 인력들이 운영 보조 인력들이라든가 운영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돼 네. 그런 어떤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이 영상 문화 산업에 많이 전력을 하는데 우리 청주가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대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가능성이. 네. 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구 연초 제조창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리모델링 끝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되게 되는 건가요? 예. 정말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이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고 네. 이것이 완공되면 청주의 가장 큰 문화적 자산이자 또 문화 도시로서의 그 자체의 힘일 것입니다. 그렇죠. 연초 제조창 리모델링의 그 공정률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네. 이제 16%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내년 7월에 완공될 것이고요. 이 사업에는 총 1,0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안덕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통은 불편하지만 보이죠. 그 네. 국립현대미술관 제4분관인 청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장고를 겸하면서 전시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 올해 12월 달에 완공이 될 텐데 곧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직접 만나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를 그려보면은 국립현대미술관, 네. 청주관 그리고 연초제조창 네. 예, 공예 클러스터 그리고 또 동부창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코리아랩 또 글로벌 게임센터 이런들이 이런 어떤 기관과 공간들이 한꺼번에 들어섬으로써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문화 종합 단지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서로 시너지도 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보다 운영만 잘하면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저희 재단이 이제 이것을 대부분 맡게 될 텐데요. 재단의 역량과 그 전문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2019년 공예 비엔날레가 이제 새로 단장한 제조창에서 열리게 될 텐데 네. 재단 차원에서 굉장히 준비하는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공예 비엔날레는 재단이 또 그리고 청주가 자랑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일부 공간이 공예 비엔날레 상설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상설관에서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시작한다는 내년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공예 비엔날레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덴마크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그 국가관이 결정이 됐고요. 또 지난주에는 전시 감독, 예술 감독도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10회째 행사에서 잠깐 쉬었던 국제공예공모전을 이번에 부활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빠르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공예 비엔날레가 별도 조직으로 있듯이 네. 저희 그 충주의 공예 비엔날레도 이제 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지 않고 내년까지는 네. 재단에서 하고 그 다음 12회째서부터는 별도의 재단 법인에서 법인을 독립시키고 거기서 맡기로 지난번에 그 시의 혁신기획단이 결정을 했고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네. 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내년이 공예 비엔날레 주간 마지막인데 그래서 새로운 문을 여는데 아주 정말 유의미한 역할을 네. 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문화재단이 이제 18년 됐으니까 네. 2년 되면은 소위 성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비판과 애정어린 그런 그 지적 사항들을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성년을 넘기면서 청주에 그리고 충청북도에 더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텐데요. 저는 청주가 오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도시인데 네. 그 뿌리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문화 전반적인 그런 아카이브 사업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좀 청주에서 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정받는 것에 저는 의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문화도시로서의 모델, 모범적인 문화도시가 되도록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역시 초시민 문화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그 인연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외국의 어느 분의 말씀인데 예술가는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고
행정가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런 행정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은 꿈을 꾸고 행정가는 그 꿈을 최대한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네. 어떤 행정을 펼 것이고 늘 왜 그리고 어떻게를 질문을 던지면서 방법론과 철학을 잃지 않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러면서 청주 시가 모두가 함께 웃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기대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세민입 사무총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문화 그리고 문화로 함께 오는 청주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그 중심에서 멋진 활약 이어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